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화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 한중 정상이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사드 갈등을 끝내고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양국 교류는 다시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나 민간 교류와 달리 관광과 무역 부분은 일정 기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월 말 베이징 노선을 끝으로 무안 국제공항과 중국으로 가는 하늘길은 모두 끊겼습니다. 한중 사드 갈등이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관광 재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 노선 허가 일정 등을 고려하면 빨라야 내년 3월 이후에야 운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울 제주만큼 관광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점까지 감안하면 항공사들의 노선 부활 의지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올해 5월 달에 폐지했던 상해 노선 그리고 10월 달에 폐지가 된 북경 노선 빨리 그 노선이 살아나면 더욱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전남도는 일단 중단됐던 개인 관광 유치 프로그램부터 재개하고 나섰고 저가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전세계 운항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개별 여행객에 대해서는 온라인 상품 판매를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과 전복 등의 농수산품의 수출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9월 기준 전남 농수산품의 대중국 수출액은 3,1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4.7% 감소한 상태. 최근까지의 현미경 통관 절차가 누그러지기까지는 최소 내년 상반기가 지나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광주 전남 시도와 시군구의 중국 문화 교류 프로그램은 즉시 재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KBC 이계혁입니다.